자, 그래서 분사가 어떤지 역할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떤지 역할한다는 것은 다시 두 개로 나누면 것을 꾸며주기하고 그 다음에 보호가 되기도 한다. 보호에는 주격 보호와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볼까요? Mr. Brown was annoyed. 네, 그래서 annoy의 뜻은 짜증나게 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답이 여러 개의 경우 모두 쓰라고 했는데요.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오케이. 아, 돼요. 어,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도 된다? annoying. annoying도 된다. 그러면 뜻도 얘기해 주세요. Mr. Brown was annoyed. 뜻은? Mr. Brown은 짜증났다. 오케이. annoying의 뜻은? Mr. Brown은 짜증나게 하는 중이었다. 그렇죠. 둘 다 되는 거고 뜻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뭐 브라운 씨가 저 표정이 이런 표정이면 이걸 거고 그 다음에 미스터 브라운 씨의 표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면 이거겠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The lesson was interesting. 그렇죠. 수업은 흥미로웠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닙니까? 흥미로웠다니까. 아,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이면 The lesson is interesting. 그렇죠. 그래서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를 가지게 하다. 그렇죠. 그러면 수업이 흥미를 느낄 리는 없고 가지게 만드니까 무슨 형태의 형용사였습니다? ing였습니다. 그래서 Her speech made us bored. 오케이. 이런 뜻은? 그녀의 말은 우리를 지루하게 했다. 오케이. 스피치의 뜻은 연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은 스피치와 같은 말은 뭐가 있냐면 A, D, D, R, E 좁아서 밑줄 나는 원래는 붙였습니다. Address. Address. 주소는 주소라는 뜻도 있지만 연설이라는 뜻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나면요. 뭐 디스패치, 어드레시즈, 뭐 무슨 vulnerability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취약점을 어드레스 뭐 한다? 해결한다. 그렇습니까? 어드레스 뜻이 다양한 뜻이 있고 서로 생뚱맞으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Brass made us sick. 오케이.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이니까? 오형식이니까 so we are boring. We were bored. 하고 같은 얘기죠. 아, 네. We were boring입니까? We are bored. 우리가 지루함을 느꼈었다. We felt bored. 이 말이죠. Her speech made us bored, so we were bored. 이랬습니다. 그래서 Who is that boy wearing a blue cap? Who is that boy wearing a blue cap? 그 뜻은?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는 누구니?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5번 Freeze the blueberries are his favorite dessert. Okay, 그래서 frozen blueberries are his favorite dessert. 무슨 뜻이에요? 얼린 블루베리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이다. Okay, 그래서 freeze의 뜻은? 얼리다. 그렇죠, 얼리다. Freeze 아닙니다. 그래서 freeze의 3단 변신은? Freeze, frozen. 90 얘기 한 시험 또 칠까요? Freeze, frozen.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freezing이 안 되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얼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얼려진. 그러니까 완료적인 의미고 수동적인 의미. 완료적이며 동시에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다 얼려진, 얼음 상태인 이 뜻이니까 PP형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I see them going out to dinner every day. I see them going out to dinner every day. 나는 저녁 식사하러 가는 그들을 매일 본다. 그렇죠. 오케이. 답 여러 개인데 모두 쓰라 했으니까 당연히 고어도 되겠죠. 이 의도로 얘기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투고도 되겠죠. 그렇죠? 왜요? 뭐 잘못됐나요? 왜 돼요?
뭐 선생님 설명에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아, 일본어 하는 거요? 응? 시 직업 동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투고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기꾼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까? 사기 안 당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버클업 하세요. 그렇습니까? 버클업? 버클업 단단히 붙드세요. 그래서 The watch stolen by a thief was found. 오케이. 훔쳐진 시계가 아 도둑에 의해 훔쳐진 시계가 발견됐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몇 가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서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애들에는 동그라미하고요.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 사용된 애들은 동그라미하고 아니면 한하고 서라고 씁시다. 한정적으로 사용된 문사에게는 한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서술적으로 사용된 녀석은 서라고 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케이. 이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뭐 어느 정도 상관없고요. 자, 이 첫 번째, Mr. Brown was annoyed는 서. 그렇죠. 서술적으로 동사가 되고 있죠. 짜증냈었다라는 동사가 되고 있고 이 annoyed를 보고 문장의 영어 문법에서 뭐가 되고 있다? 보호. 그러니까 보호가 된다는 말이나 서술적이라는 얘기나 똑같고요. 무슨 격 보호입니까? 주격 보호라고 하죠. 이걸 보고 주어를 설명하는 거. 주격 보호를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다? 비동사. 비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해동 lesson was interesting 당연히 그렇죠 서술적 용법이죠. 그다음에 her speech made us bored는 당연히 한 서술적 용법이죠. 왜 서술적 용법입니까? 이번에 bored는 무슨 보호입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호의 역할이 되면 서술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모두 만들었어. So we were bored도 만들어봤죠. 그러니까 서술적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주격 보호라서 서술적 용법인 거고 3번은 목적격 보호라서 서술적 용법이고요. 그 얘기는 Mr. Brown was annoyed. The lesson was interesting. We were bored.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o is the boy wearing a blue cap은? 한정적 용법이죠. 자, 그렇다면 한정적 용법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했는데 길어서 뒤로 갔던 얘기는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단 얘기예요. Who is? 그렇죠. Who is가 하는 거예요. Who is that boy who is wearing a blue cap? 그 who가 한 문장에 두 개 들어가는데 각각의 who가 다른 거죠. 이 who는 의문사의 who고 여기에 생략된 who is는 관계대명사.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온 경우에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됐습니다. 다음에 frozen blueberries are his favorite dessert는 한. 그렇죠. 한정적 용법이죠. 왜냐하면 frozen이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berries를 그렇죠. berries를 꾸며주고 짧기 때문에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한정적 용법이지만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I see them going out to dinner every day는 그러면 뭐? 자, 여기서는 고민이 됩니다. 자, 얘는 사실 뭐라고도 볼 수 있고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얘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 나는 매일 저녁 식사하러 밖으로 나가는 그들을 본다. 이렇게 보면 한정적이야. 근데 문법적으로 얘가 하는 일을 뭐냐라고 얘기하면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주어 동사 나왔고 얘가 무슨 어야 때문에 목적어죠. 그럼 이 고행은 뭐다라고도 볼 수 있다? 목적에 구호기 때문에 얘는 한정적이면서 서술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정적 용법이라는구나, 서술적 용법이라는구나, 칼로 두고 서술이 딱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그래도 좀 분명하죠. 한정. 그렇죠. 얘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 한정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했던 얘기고, 끝은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둑에 의해 도난당한 시계. 그만 이 말은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단 얘기죠? Which were?
which was 거든요. The watch which was stolen by a thief was found. 그런데 여기에 was found 있었어. 발견됐다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좀 더 엄밀하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Which had been. 그렇죠. Which had been. The watch which had been stolen by a thief was found. 그래서 여기에 예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대과거. 그렇죠. 과거 완료 시제. 쓰임은 대과거.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idiom과 ing을 보면 Mr. Brown이 당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감정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사물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니까 이런 감정 상태가 되었죠. 그 다음에 보이가 wear를 하는 거야. 입혀진 사람이 입혀지면 괴상하겠다. 그렇습니까? 착용된 보이가 아니죠. 입고 있는 보이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적 관계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완료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얼려진 수동이라기보다는 그가 완료된 얼려진 프리즈가 얼다도 되거든요. 얼다도 되고 얼린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적이기 때문에 BP형인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데이가 고를 하는 거야. 데이가 고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당한다니까 어색하죠. 고를 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고를 뭐기 때문에 자동차. 그러니까 타동사들은 뭐뭐를 당한이란 뜻이 자연스러워. 타동사란 얘기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하여튼 수동의 수동적 의미가 make의 뭐 입장밖에 없는 뜻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렇죠? 근데 도착하다의 입장밖에 없는 뜻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입장밖에 없는 뜻이라기보다 완료된 뭐 완료적인 구의 PP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ill은 뜻이 뭐니? still의 뜻은 뭐니까? 훔치다니까 무엇 무엇을 훔치다가 되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stolen의 뜻이 자연스럽게 모든 그렇죠. 도난당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훔쳤을 리가 없죠.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방이 청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시면 She found the room cleaned. Okay, she found the room cleaned. Okay, 그 다음에 몇 형식인지 문제를 풀면서 몇 형식인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5형식이라면 so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frightened의 뜻이 뭔가요? 겁주다. 겁주다죠. 무섭게 만들다죠. 그렇다면 겁에 질린 아이가 탁자 밑에 숨었다 하고 싶으면 The frightened child hid under the table. Okay, hid under the table 하면 되겠죠. The frightened child hid under the table. 그래서 frightened의 스펠링은 P-N-E-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 원형은 뭐예요? Hide. 3단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Hide, hid, hid. Hidden. Hide, hid, hidden이죠. 그러니까 hide, hid, hidden. The frightened child. Hidden. 그 다음에 입구에서 울고 있는 소녀는 도움이 필요하대요? The crying girl at the entrance needs help. Crying girl at the entrance needs help. 그래서 entrance의 동사형은? Enter. 그렇죠. Enter의 뜻은? 들어가다. 들어가다, 입장하다. Entrance는? 입구. 입구가?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들이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I saw my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Dancing in the street. 그 다음에 책상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녀를 좀 보세요. Look at the girl writing a letter at the desk. Look at the girl writing a letter at the desk.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채점 She found the room clean. The frightened child hid under the table. The crying girl at the entrance needs help. I saw my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Dancing on the street. Look at the girl writing a letter at the desk. 채점
다 맞았나요? 뭐 틀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누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금방이 청소된 사실을 뭐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럼 이건 몇 형식이에요? 5형식. 그렇죠. So the room is the room was cleaned. 오케이. 제가 하기 전에 먼저 합시다. Is인지 was인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할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 방은 청소되었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겁에 질린 아이가 금방 길어봤자 he나 she죠. She hid under the table. He hid under the table. 그래서 frightened her. 그 다음에 입구에서 울고 있는 소녀 누가? 입구에서 울고 있는 소녀가. 입구에서 울고 있는 소녀. 한번 길어봤자 그녀는 뭐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어요. 3번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3번하고 5번하고 비교해볼까요? 어떤 소녀? 입구에서 울고 있는 소녀. 어떤 소녀?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The crying girl at the entrance 아니고 The girl crying at the entranc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들 뭐 하는 짓은 다 똑같습니다. 애들 지금 뭐. 그러니까 이외에도 5형식 또 있나요? 아니요. 있는 것 같은데요. 얘랑 얘랑 5형식이잖아요. 이거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호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호 나왔잖아요. I saw my friends dancing on the street. So my friends were dancing in the street. Okay, look at the girl writing on that letter at the desk. So the girl was writing a letter at the desk. Okay, 무엇이겠어요? Is. 됐습니까? 아직 시제에 대한 sensitive 하지 않네요. 영어에서 기본은 시제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늘 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시제가 뭔지 생각하고 is인지 was인지 are인지 were인지 뭐. 때에 따라서 헤드빈 써야 될지 헤드 써야 될지 헤드빈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실망스러웠어요. The movie was disappointed. The movie was disappointed. 그 다음에 나는 고장난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I found a bike broken. I found a bike. A broken bike. I found a broken bike. 오케이, 그럼 채점. 2번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냥 bike broken. 뭐? Bike and broken이랑 바꿔야 될 것 같아. I found a bike broken. 이렇게? 좀 딴 거 다 맞았나요? The movie was disappointed. I found a broken bike. I found a bike broken. I found a broken bike. Disappointed. 뭐? 아닌데. Disappointed 말고 disappointed. 아니 아니. 그래서 disappointed 뜻이 뭐예요? 실망시키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떤 기분이 됐대요? 그 영화가 어떤 기분이 됐답니까?
실망스러워. 영화가 실망했대죠. 그렇죠. 그 영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치. 실망했대네요. 그렇죠. Disappointing. 응? Disappointing의 뜻이 뭐예요? 실망스럽다. 그럼 영화가 실망을 느낍니까? 응? 어? 근데 무슨 disappointed야, disappointed를. 그 영화가 재밌었으면 뭐예요? The movie was interesting. 근데 여기는 갑자기 disappointed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왜요? 계속해서, 예? 왜요? 더 많이 쓰이는 스타일이 이거겠죠. I found a broken bike. 쓰겠죠.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비판을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그래서 draw의 뜻이 뭔가요? 서랍이죠. draw는 무슨 뜻이에요? 그렸답니까? 그리다. 드로우의 상단면이 뭡니까? 드로우, 드루, 드라우. 더 빡세게 시켜내는데? 정신 안 차립니까? 어? 드로우는 그리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끌다라 뜻도 있다. 잡아당기다라 뜻도 있다. 사람이 열라 그러면 잡아당겨야 되죠. 그래서 뭐 after he opened the drawer, he took out a pen. 뭔 뜻이고? 그가 서랍을 연 후 펜을 꺼냈다. 그러면 서랍 연 사람하고 펜 꺼낸 사람하고 같아달라. 같다. 그래서 동사구문을 바꾸면 뭐? opening the drawer, he took out the pen. 키가 오픈을 해, 오픈을 당해. 해요. 그렇기 때문에 ing형 동사구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because he felt tired, he went to bed early. 뭔 소리고? 그가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잠에 들었다. 오케이, 피곤한 사람하고 일찍 자러 간 사람하고 같아달라. 같다. 그래서 뭐? Feeling tired, he went to the bed early. 피가 feel을 해, 피가 feel을 당해. 해요. 그래서 ing형 분사구문 하면 되겠다. Since I wasn't busy, I could go to the cinema.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영화관에 갔다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바쁘지 않은 사람하고 영화 갈 수 있었던 사람하고 같아달라. 같다. 그래서 뭐? Not being busy, I could go to the cinema. 그 다음에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cry. 그가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혼자 남겨진 사람하고 울기 시작하는 사람하고 같아달라. 그래서 left living alone, she began to cry. 그래서 she가 leave를 해, she가 leave를 당해. 당해요?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3번 부정 있으니까 나 답했고 동사가 비동사니까 빙어 써야 또 4번은? 4번은 수동이니까 수동을 써야 돼요. left. 이런 거 안 봅니까? 이거? 어? 어?
나 같으면 이거 써놓겠다.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drive. 그래서 being을 써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데 being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being 얘기합니다. 나 여기 있어야 되겠어. 왜? 왜 있어야 되겠어? 분사 구문이니까. 그랬더니 left가 뭐래요? 나도 분사가. 어? 나도 과거 분사야, 자식아. 네가 뭐 특별히 중요한 뜻이 있냐? 없잖아. 꺼져. 한다고 했죠. 무슨 living 언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친절 버전도 바꾸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Taking a shower, she sang songs. 너 지금 숙제할 때 똑바로 안 해오지? 어? 야. Leaving the house, he turned off the TV. 뭔 소리인지 얘기해줘요. 1번 뭔 소리, 2번 뭔 소리야. 샤워하면서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집을 나가기 때문에 그는 TV를 껐다. Waiting for the train, I met my old friend.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친절보정. While she was taking a shower, she sang songs. Because he left the home, he turned off the TV. While I was waiting for the train, I met my old friend. 오케이,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대답을 모르겠죠. Before he left the house, he turned off the TV가 대답을 모르겠죠.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가 집을 나가기 전에 TV를 껐다. 그가 집을 나가기 전에 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hen did he turn off the TV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이 뭐고 부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을 바꿨을 수 있다. 분사 구문은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니고 뭐? 부사. 부사절을 분사 구문을 바꿨을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 did she sing songs?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did you meet your old friend? 그래서 시간의 부사들 전부 다 시간의 부사들이라서 분사구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설거지하면서 잭은 TV 시청했다. Washing the dishes, Jack watched TV.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당신은 우체국을 발견할 거예요.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문지 못했다. 여기 알았다. Not hearing the doorbell, he didn't open the door. 오케이, 그렇다면 친절 보도록 가볼까요? While Jack was washing the dishes, Jack watched TV. 오케이, while Jack was washing the dishes, he watched the TV.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if well, 이거 뭔데요?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그래서 because she couldn't hear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Because she couldn't 또는 didn't hear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자, 여기에 if도 돼요. 자, 이거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절이라 그래? If you turn right, 보고. 동그랗죠. 또. 부사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왜 부사절인데? 여기 무슨 시제야? If you turn right, 무슨 시제야? You will find, 이거, if you turn right가 미래 시제라고? 아니,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긴 한데 미래 얘기하는 거죠. 왜? 문법적 용어를 하나도 그동안 안 익히고 있네요. 조건절이죠, 조건절.
만약 라면 조리줘. 만약 네가 우회전 한다면 you will find. 그래서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if you will turn right 하면 안 된다. 그게 조건절이라고요. 그리고 조건, 자, 부사절은 뭐가 부사절이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가 부사절이라고 했어 내가? When we're Hawaii. 또 그게 답니까? When it. 오,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 When we're Hawaii 또 뭐? 조건 또 뭐? 양보. 응? 그러면서 마냥 라면하고 뭐 비록 뭐뭐이지만 또 부사절이라고. 그러면 if도 돼요라고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 마냥 라면도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 되는 거고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렸는데 당연히 if도 되는 거지. 내용상. 그리고 또 이거 if 대신 또 뭘 써도 돼? when을 써도 똑같은 뜻이다. 그럼 when you turn r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럼 그걸 보고는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도 조건의 부사절하고 똑같은 문법이 뭔데? 분사문.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버리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똑같은 게 조건절하고 시간의 부사절이었죠. 네. 그러니까 when you turn right 해도 되고 if you turn right 해도 된다고. 혼자 있을 때 그 음악을 듣는다. Being alone, he listens to music. 심지어 버전. While he is alone, he listens to music. Why보다는 when이 훨씬 더 어울리죠. Why는 어떤 진행적인 동작일 때 진행형 시제랑 어울립니다. 비동사가 진행형이 될 수는 없죠. When he is alone, he listens to music입니다. 그다음 이 버스를 타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Taking this bus and you will get there. Taking this bus and you will get there. You will get there. 그래서 친절로는 If you take this bus, you will get there. If you take this bus, you will get there. 초점. 맞아요. 다 맞습니까? 하나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걸 쓰죠.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다? 종속절이죠. 그럼 얘는 주절이죠. 똑같아. 얘도 종속절인데 구가 된 거야 그냥. 그럼 이딴 건 필요 없다고. 네가 얘를 썼는 건 이거야. 이거고요. 이거는 다른 문법이야. 이건 무슨 일단 뜻은 똑같아. 이 뜻이나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버스를 타라. 그러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이건 명령 후 엔드죠. 알겠습니까? 여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왜? 이건 명령.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안 필요해요? 얘가 원래는 이거였어. 그럼 여기 접속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쓴 이 문장은 마치 접속사 두 개를 두 번 뭐야 한 두 문장을 붙이는데 접속사 두 개를 마치 꼭 내가 이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수술 중에 because랑 so를 막 다 써. Because I was sick, so I was at home.
그럼 해석 잘합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집에 있었어. 그래서 여친이었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because랑 수를 똑같이 쓰는 잘못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if가 있는 거니까 접속사가 이미 한번 들어갔어. 그러니까 두 문장을 충분히 붙일 수 있다고 뭐 없이도 접속사 없이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덕분에 좋은 거 하나 갈 수 있네요. 됐습니까? 덕분에 이게 명령문 end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ake this bus and you will get there가 뭐가 되고 if you take this bus you will get there 이것도 연결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명령문 end가 뭐가 되기도 하고 만약 뭐뭐 한다 이거 배웠죠 이거 이게 되니까 또 이게 뭐로 바꾸기도 했다 분사 부분까지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발로 안에 있는 말이요. 간에 알맞은 형태로 하고 친절 번호는 얘기해요. Playing soccer, Peter hurt his leg. 오케이. 이런 뜻은 뭐고? 축구하는 중에 피터는 그의 다리를 다쳤다. 오케이. 이 hurt는 당연히 몇 번째 연속이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친절 번호는 When Peter was playing soccer, Peter hurt his leg.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why 좋겠죠. 왜냐하면 진행 중인 동작을 뭐뭐 하는 도중에 다쳤다냐.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옛날에 뭐 했냐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그림은 내가 뭐 설명할 때 얘기했다. 접속사 뭘 쓰는 경우.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While Peter was playing soccer, he hurt his leg. 그 과거 진행형을 쓰는 경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Smiling at me, my daughter opened her birthday present. 오케이, 뭔 뜻이고? 나를 향해 웃은 뒤 나의 딸은 그녀의 생일 선물을 열었다. 오케이, 친절문은 After she smiled at me, my daughter opened her birthday present. 오케이, 자, 이럴 때 쓰기 좋은 접속사가 뭐냐면 as예요. As she was smiling at me, 해보고, as my daughter 앞에 주사하고, as my daughter smiled at me, 또는 as my daughter smiled at me, she opened her birthday present. 그러니까 as가 지금 애매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미소를 지으면서 열었다는 얘기인 건지, 생일 선물 열었다는 얘기인 건지, 뭐 묻고 나서 했는 건지, 뭐 모르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애매할 때 쓰는 게 as예요. 왜냐하면 as가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에즈가 뭐에 에즈도 있다 했냐면 시간에 에즈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에즈가 when이나 why나 if 뭐 에즈나 when이나 why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에 에즈도 있다 이유에 에즈도 있다 그랬어요. because나 since로 바꿔 since도 뭐뭐 이유로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뭐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이외에도 뭐 I am as tall as you 할 때는 또 방식 방법 누구누구만큼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a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s가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Not having a boyfriend, Judy was lonely. 네, 그래서 뭔 소리고 뭐,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Judy는 외롭다. 외로웠다. 외로웠다. 이거는 접속사가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Since Judy had a boyfriend, She was lonely. 오케이, 틀렸고요. 잘 생각해서 다시 진절 번호. Since를 쓴 건 좋았어요. As나 before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I didn't have. 그렇죠. As Judy didn't have a boyfriend, she was lonely.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raveling in Europe, I saw many historical city sites. 오케이. 그래서 뭐? 유럽 여행하면서 나는 많은 사적지를 봤다. 오케이. 그래서 historical의 뜻은? 사적. 역사적인. 사이트는? 곳? 따로 안 찾고 장소들이죠 장소들 친절 번호는
While I was traveling in Europe, I saw many historical sites. 그래서 historical sites에 얘는 이 중 열사 기념관.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해서 찾아보라 했는데요. In Europe, historical sites in Europe. 이렇게 유럽의 사적지라 치니까 유럽의 유일한 사적지 이준 열사 기념관 이러면서 아, 헤이그에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말고는 뭐 많죠. 판테온 신전, 아테네 신전 이런 건 전부 다 히스토리컬 사이트 인 유럽이죠. 그 다음에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선물 또 출석하다 동사입니까? 출석. 출석은 이겁니다. presence, 존재함, 있음. 얘는 형용사입니다. 출석한. 출석한. 그러니까 be present at이라고 외웠죠. 네. 왜 be가 왜 있겠어요? 형용사니까. be present at하고 같은 말 뭐였어요? attend. 뭐 무슨 뜻이 출석한 말이야? 독이란 뜻도 있던데. 뭐? 독이란 뜻도 있던데. 독 또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럼 present가 보여주다 제시하다는 동사일 때 명사형은 뭐예요? presentation. 또 무슨 뜻도 있어요? 현재의 그래서 현재 시간이 뭐예요? present time. 그러니까 present도 해석할 때 단어의 뭐, 뜻이 서로 생뚱맞게 관련이 없으며 다양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아 무슨 뜻을 써야 될 거라고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뭔 소리 읽고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하고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ill 같은 말은 뭐예요? sick. sick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take off의 반대말은 put on. put on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find it empty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A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해왔고요. 그래서 as부터 As they had no money, they couldn't buy that ring. 그래서 뭔 뜻이고? 그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지를 사지 못했다. 네, 저 반지를 사지 못했다. 대신 지시 형용사라고 안다라고 티를 내주는 게 좋겠죠. 대신 네. 뭐한 대신지 하고 물어보니까. 네. 네, 그래서 같은 버전 돈이 없는 사람과 살 수 없던 사람이 같은 사람. 이니까 칼을 증권하고 Having no money. They couldn't buy that ring. 그렇죠. Having no money, they couldn't buy that ring. 그 다음에 since? Since I was ill, I could not take a walk.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걸을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아팠던 사람과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접속사와 주어를 모두 날리고 Being ill, I could not take a walk. Okay, being ill, I could not take a walk. Okay, 그 다음에 when? When she opened the box, she found it empty. 그녀가 박스를 열었을 때 그것이 빈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상자를 연 사람과 비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같으니까 Opening the box, she found it empty. Opening the box, she found it empty. Okay, 그래서 after. After he took off his coat, he jumped into the river. 그가 그의 코트를 벗은 후, 그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벗은 사람과 뛰어든 사람이 같으니까 Taking off his coat, he jumped into the river. 그렇죠. 자, 계속해서 길을 건널 때 너는 조심해야 된다 해서 크로스는 무슨 뜻이고 가로질다. across는 건너서. 오케이. 차이점은 품사 같은 거야. 오케이. 얘는 무슨 품사고? 동사. 동사고. 얘는
어찌? 전치사. 전치사. 부사 또는 전치사. 어찌 또는 전치사.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열심히 해왔고요. 길 건널 때는 조심해야 돼. Crossing the street, you should be careful. 오케이. 친절 버전. When you cross the street, you should be careful. 그렇죠. If you cross the street, you should be careful. 또 가능합니다. 시간의 부사들과 조건의 부사들은 이와 같이 분사구일 때 when you cross 또는 if you cross 서로 바꿔 쓰고 거의 뜻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도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똑같은 문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원을 걸어가는 동안 빨간 차를 보았다. Walking to the park, I saw a red car.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While I was walking to the park, I saw a red car. 그렇죠. While 아주 잘 썼습니다. 진행형 시제이기 때문에 뭐뭐 그림이 이런 똑같은 아까 그렸던 화살표 하나는 진행 중 하나는 그 진행하는 동작 도중에 쿡이기 때문에 while 좋고 while I was walking to the park, I saw a red car. 좋습니다. 나는 그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가장 먼저 도착한다. Living near the school, he always arrives first. 오케이, 잘했고요. 그러면 좀 더 친절한 버전은? As he lives near the school, he always arrives first. 그렇죠, 현재 시제로 잘 하셨고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끝마친 후에 수영하러 갔다. Finishing our work, we went swimming. 그렇죠, 친절 버전. After we finished our work, we went swimming. 그렇죠, finished 한 거 맞죠? 네. 오케이, 그 어린이라서 운전할 수 없었다. Being a child, he couldn't drive. 그렇죠, being a child, he couldn't drive a car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being a child, he couldn't drive a car는 친절번호 가지면 Because he was a child, he couldn't drive a car.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에 볼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조건과 양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까지 뭐 했냐면 when, where, how, why를 한 거예요. when, where, how, why. 전통적인 부사죠. when, where, how, why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부사절이기 때문에. 원래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간단 버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건 양보라고 돼 있는데 조건이라 그러면 우리말 해석으로 뭐 우리말 해석으로 하면 만약 뭐뭐라면 하지만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의 접속사도 배웠지만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의 접속사가 뭐예요? If. If죠. 하지만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If not. 오케이. 그래서 만약 아니라면 if not을 한 단어로 하는 것도 배웠죠. 근데 까먹었는 모양인데. If not 대신에 뭐 쓸 수 있다? Unless. Unless도 똑같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만약에 뒷부분에 will을 써서 이렇게 미래시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의 시제가 이와 같이 현재시제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접속사 어떤 뜻을 우리말 뜻 뭘 가지고 있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렇죠. 뭐뭐일지라도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또부터 있고요. 또 although. although도 있고 그다음에 even though도 있죠. 그러니까 even if도 뭐 같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래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뜻은 even if도 비록 뭐뭐 만약 뭐뭐일지라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봤습니다. 만약 라면에 if와 만약 아니라면에 unless가 있고 그다음에 비교문을 지향해 더 더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의 부사적용은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한다. If I find Jenny's address, I w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내가 만약에 제니의 주소를 찾는다면 나는 초대장을 보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f 찾는 사람과 보낼 사람이 같기 때문에 다 달려버리고 finding Jenny's address, I will send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Unless it rains, I won't go there. 그건 뭔 뜻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어때? It raining, I won't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If not, I won't go there. If not.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it을 살려둔 건 아주 잘했습니다. It not raining, I won't go there. 별로 주어질지도 않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뭘까요? unless가 not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not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얘랑 얘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줘야 됐습니까? 네, 조금 이 분사구문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로 좀 더 쪼개보면 unless it rains를 일단 뭐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if it doesn't rain 하고 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날리고 오 얘 못 날리고 그래서 it not rain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책이 약간 부실하게 써있네요. 됐습니까? 그냥 자 양보의 구문이라고 해서 이 말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양보는 무슨 양보? 됐습니까? 뭐, 버스 타고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붙인 명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일단 이거 할 때 문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Although I live next to the house, I don't know him well. 비록 내가 그의 옆집에 살고 있지만 그의 집 옆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를 잘 모른다는 거고요. 이거 할 때 얘를 없애고 싶으면 뭔지 타면 된다면 여기다가 무엇을 넣으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일단 얼도 나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가 복습해보고 I live next to his house, but I don't know him well. 이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요 상태일 때, although가 있을 때 이게 이 분사구문이 해석이 제일 짜증나면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분사구문 양보의 부사절이 분사구문 됐을 때 해석이 제일 짜증나는데 자, live 뭐가 필요하냐면은 약간의 정확한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해석 능력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윗문장이 없었다 칩시다. 저는 이 문장을 못 본 상태에서 Living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하고 그의 집 옆에 살고 살다라는 뜻을 어쨌든 뭔가로 바꾼 거지. 어쨌든 그의 집 옆에 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ng형 앞에 주어의 형태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놔서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의 집 옆에 산다는 얘기고 나는 그를 잘 몰랐고 옆집에 산다, 잘 모른다. 비록 내가 옆집에 살고 있지만, 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기도 하냐면, 다른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사구문은 다 마찬가지고, 특히 이렇게 양보의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다가, 같은 경우에는 이 얼도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lthough living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if finding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약,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완전히 친절한 번역을 하면 아예 절로 부사절로 바꾸는 거고
약간 덜 친절한 버전을 하는 경우에는 뭐를 놔두고 분사구문을 만든다? 접속사를 놔두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여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 얘들 as having no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since being here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사구문도 있다라는 거. 그럼 그런 분사구문은 오히려 해석이 조금 더 접속 우리가 접속사를 뭘 써야 될지를 생각해내는 게 좀 어렵죠. 분사구문에서. 그래서 그런 분사구문은 오히려 조금 더 친절한 분사구문이고 특히 양보의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 이 접속사를 살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뭐 해야 된다? 정확한 해석. 옆집에 산다? 잘 모른다? 아, 비록 옆집에 살고 있지만 잘 모른다구나. 라고 이게 양보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이다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해석하기 제일 까다로워요. 해석이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비록이란 말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나와 있습니다. 그쵸? 뭐 어려운 표현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뭐 에러링 무슨 뜻인지 전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정어의 강조라고 하는. 좀 이따 이제 이 다음에 할 게 우리가 강조 할까 기타 부분이거든요. 기타 부분에서 아, 좀 이따가 이제 2학기 때 뭘 배우게 될 거면 우리가 뭘 주고 문법 파트 어떤 순서로 나갈지 얘기할 건데요. 이 다음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기타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도치, 강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동사의 강조라든지 뭐 이때 강조 구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here you are 같은 것들 여기 있어요. 이 도치거든요. 도치라는 것들.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 부정어의 도치도 할 겁니다. 도치라는 게 뭐죠? 몰라. 위치를 바꾸는 걸 얘기해요. 정상적인. 우리가 그동안 맨날 끊어있게 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누가 뭐 한다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날 그녀는 뭐 그 남자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뭐 one day 이런 것이 앞에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 다음은 one day he met 이렇게 하죠. 근데 도치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Here. 엄밀히 따지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야? Where.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도치라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와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fail은 누구처럼인지 얘기해요. 이 문장에서 상관없지만 우리가 앞에 앞선과에서 누구처럼인지 한 적이 있습니다. fail은 누구처럼. 네, 그 여기를 놓친다면 후회할 것이다. Regret 뭐죠? 후회하다. 네, 많이 필요는 많지만 여기까지 가볼 수 있다. 이것들 친절 버전 해주시면 되겠죠? 뜻을 찾는 경우들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요거를 조금 바꿔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면 뭐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똑같은 뜻이긴 한데 똑같은 어떤 내가 오늘 오후에 들을 여기 있는 것도 나올 것이다. 이 길을 따라간다면 은행을 보게 될 것이다. 이로 그런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다. 자, 그다음. 자, 분사구문. 계속해서 뭔가를 많이 생략하고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동시동작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 while. 그래서 이 느낌 날 때 쓰는 거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이걸 동시동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속상황은 뭘 얘기하냐? 원래는 and를 써서 쭉 연결할 수 있는 걸 보고 분사구문을 바꾼 걸 보고 연속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말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동작이 주절의 동작과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동작이라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하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냥 뭐 하는 동안 뭐 한다 이걸 보고 이런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as while 이렇게 뭐 as the while 하기 때문에 while she was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오케이, 그래서 일단 뜻은 뭐고?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동안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문 옆에 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being이 원래 있죠. being looking at me. 근데 looking이 얘기하죠. 야 너 없어도 나도 군사야. 그래서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하면 뭐 하면서 뭐 했다? 날 보면서 문 옆에 서 있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뭐뭐 했다, 과거는 했다고 뭐 현재는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절에 여기 핸드 보이죠? 누가? 주절의 동작 다음에 분수와 구문의 동작이 연속해서 일어난 연속사항은 뭐뭐 하고 그리고 뭐뭐 한다. 그러니까 엔드로 해석한다. 엔드가 있었는데 엔드를 날려버립니다. 엔드를 날려버리니까 만약에 뭐 엔드가 있었으면 여기에 현재 시제면 여기도 현재 시제, 여기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뭐 아니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올 수 있어. 과거에 뭐뭐 했고 그리고 현재 뭐뭐 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녀석이었는데 그런데 날려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she studied very hard and passed the exam successfully. 일단 무슨 뜻이고? 그녀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and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뭔데? she. she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거였어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고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분사구문 되면서 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뭐 없애기야? 주어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같은 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 윗 문장의 접속사가 end죠. 그 다음에 주어 없애죠. 주어는 생략했어 이미. 시를 여기서는 시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시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패스드가 패싱이 된다는 말입니다. She studied very hard passing the exam successfully. 그러면 주어가 다른 경우는 저런 문장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살려놓죠, 마찬가지. 아, 연결 살려.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뭐 그가 시험에 공부했다 그러면 She studied very hard, he passing the exam successfully. 문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 내용인지 구분하세요. while이 들어갔는데 없어진 건지 아니면 and가 있었는지 없어진 건지 둘 중에 어느 건지 구분. 그러니까 문제를 구분해서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대화하기 시작했다고요. 디지털 영어로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친절 버전. 이거 구분하기나 친절 버전 하기나 똑같은 걸 여러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시제 같은 거, 시제 일치 같은 거 주의하시고요. 나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발길에서 주의면서 그림 나와 주었다, 영어를 들으면서 에나는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뭐 why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면 why 들어간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런 뭐뭐 하고 그리고 뭐뭐 한다 이런 느낌이면 end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고. 네, 다음 밑주신 부분이 동시동작이나 연속사항에 붙는 인칸에 알맞은 연속사항. 그러니까 이건 방금 이 문제에서 해보라고 한 걸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watching a movie, I ate cookies가 뭐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이거 심표 and 그리고 이거 느낌인지에 따라서 문장을 친절 버전으로 다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입니다. 뭐 get on the train 한 번에 get on the train. 어 기차 타가. 기차 타다 보면 기차에서 내리는 건 뭐예요? get off. 오케이, 그래서 타다가 뭐고 그 다음에 내리다가 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rop off가 뭔지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신문을 읽으면서 점심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 문장의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인지 아니면 뭐뭐 쉼표 앤드 뭐뭐인지. 어쨌든 그 남자는 신문을 읽으면서 점심을 먹었다의 전체 시제는 과거. 나는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다도 과거. 자, 그 다음에 완료형 분사구문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하면 이게 완료 부정사하고 똑같은 이유로 쓰는 겁니다. 자, 완료 부정사 어떨 때 썼어요? 문장 전체의 동사보다 문장의 전체 동사보다 to do의 행동이 어떨 때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쓰는 게 어떤 형태? 완료 부정사. 형태? To have PP죠. 이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이제. 그래서 완료 부정사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렇게 시작했죠? 하면서 뭐 어떻게 쓰고 있냐? 언제 보인다? 언제 뭐 한 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보인다? 언제 보인다? 언제 뭐 한 듯? 그건 과거에 울고 있는. 그렇죠. 과거에 울고 있었던 듯. 지금 보니까 눈가가 촉촉하게 지금은 안 울고 있지만 그러던 듯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문장이 뭐였어요? He seems to have been crying. 그렇죠? He seems to have been crying. 이렇게 한다 했어요. 뭐 이거 똑같습니다. 분사 구문을 만들 건데 당연히 뭐가 있겠다. 주절에 동사가 있겠죠. 주절의 동사가 있는데 이 주절의 동사보다 원래 형태였던 부사절의 동사가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쓰는 게 완료형 분사구문이겠죠. 그리고 형태는 뭐겠다? having pp의 형태가 되겠죠. 아니, having been doing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안 having pp 와 having been일 수도 있고 어떤 having pp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사구의 행위가 그래서 when, where, how, why나 또는 조건이나 양보 이런 것도 그거에도 동시동작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이외에 분사구문이 될 자격들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만약 라면과 비록 뭐뭐이지만인과 그 다음에 이런 그림과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와 그리고 뭐뭐 했다 이거 전부 다 분사구문이 될 자격들을 갖고 있는 거죠. and 뒤에 있는 동사가 분사구문 되고 뭐뭐 하는 동안이 분사구문 되고 얘는 주절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보 조건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고 이런 것들이 when, where, how, why 플러스 만약 라면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해서 뭐뭐 했다는 주절이고 뭐뭐 하는 동안 부사절 뭐뭐 하고 그리고 뭐뭐 했다 해 그리고 뭐뭐 했다가 분사구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한 단계 더 과거인 경우에 먼저 행해드린다는 얘기가 한 단계 더 과거인 경우에 having pp의 형태를 쓴다. 그리고 although he has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자, 지금 이거 잘못됐죠? 여기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 정확하게 무슨 완료 시제? 언제 완료? 여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이건 잘못, 책이 잘못된 걸로. 어디에 어떻게 고쳐야 될까? 현재 시제로 고쳐. 이렇게 고쳐야 돼. 그래서, although he had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그래서, 비록 그가 언제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들었지만,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
아니죠. 대과거에 들었지만, 과거보다 더 앞서서 들었지만, 뭐를 기준으로 과거? 이거에 지금 기준이 된 거죠. 그는 과거 시제에 그것에 대해서 그 진실, it은 이것에 지금 왔을 거고요. 그가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과거에 여전히 믿지 못했다. 언제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들었지만 이미 들었었지만 그 이후에 과거 시점에 믿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드가 꼭대기 완전 책 잘못된 거고 이거 뭐 그게 종목표에 나와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게 한 단계 더 과거라고 해놨으니까 having heard가 되고 있죠. Having heard, having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aving TP에부터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수동태인 경우에는 having been TP의 형태로 쓴다. 그래서 as I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 I bought a new dress.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했지만 나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파티에 초대받았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 과거에 초대받았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만약에 과거에 초대받았었기 때문에는 As I was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돼야죠. 여기에 had been이야. 네. 어?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 안 배웠나요? 그래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대과거에 초대받았었기 때문에도 had been PP죠. had been이나 얘기합니다. 나는 뭐다? 대화. been invited가 말합니다. 나는 뭐다? 수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에 지금 파티 갔다 왔어. 됐습니까? 어쨌든 야 너 이 드레스 웬 드레스야? 라고 친구가 지금 물어봐. 그럼 파티 끝나고 나서 친구가 그럼 물어봐. 그래서 내가 대과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구입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으니까 같이 날라가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Having been invited. Having been invited. Sorry, I'm more than you guys. 그 다음에 여기다 남 놓고 싶으면 not having PP를 쓰면 된다. Never having PP라.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all day, I am really hungry. 그래서 내가 언제 안 먹었기 때문에 과거에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배고프다? 현재 배고프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안 먹어서 현재 배고플 수 있죠. 네. 그래서 not having it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날라가고 그 다음에 not을 놓고 싶어. 어 근데 한 단계 과거래. not having it은 have plus PP니까 not having it은 anything all day? 안녕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저거는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한 거예요? 그렇죠. not having been invited. 그러니까 초대 안 받아서 안 샀다 하고 싶은데 not having been invited to marry, I didn't buy a new dress.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표현이 있나 봤더니 없죠. one의 뜻이 뭐예요? one 찾아오시고요. 잡 인터뷰가 뭐예요? 직업 인터뷰? 뭐 취업 면접이라 하면 되겠죠. 네, 나는 전에 무엇에서 일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말이 아니다. 뭐 친절 번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해를 소유해서 그게 잘은 됐다. 끊은 대책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를 잘하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다와 건물로 들어갔다가 있죠. 둘 중에 뭐가 주절이에요? 들어갔다. 자,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주절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들어간 거야?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도착한 거야? 여기 도착한 다음에 들어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들어갔다의 시제가 뭐야? 과거. 바꾸죠. 얘들도 친절받아. 프랑스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려워 보였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프랑스어로 쓰여졌다, 어려워 보였다. 동사가 두 개 보이죠? 둘 중에 주절은? 어려워 보였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 보였다 시제가 뭐고? 과거.
않습니까? 그럼 이건 대각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en과 having been이 또 생략될 수 있다. 부사구의 취지가 뭐예요? 짧게 그렇죠. 그러면 의미상 중요한 부분을 놔두고 분사로서 시작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being 뒤에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겠죠. having been도 마찬가지. having been 뒤에 ing 형태의 분사 형태 또는 pp 형태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처음 나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에서 원래 혼자 남겨진 사람과 음악 듣기 시작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칼질을 두 번 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분사가 되면 되니까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하면 되겠다. 그런데 left가 얘기하죠. 난 누구의 몇 번째 녀석이야? 리브의 두 번째. 리브의 세 번째 녀석이라고 얘기하죠. 네. 내가 떠난 거야. 딴 사람들이 떠나고 나는 떠나는 걸 당한 거야. 떠난 걸 당한 거. 수동태란 말이죠. 이게 바로 수동태.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를 보고 left를 보고 뭐다? 과거. 완료. 분사다. 그러니까 네가 없어도 나도 충분히 뭘 만들 수 있다? 구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e. 마찬가지, having been, 자, 그러면 친절보전, 친절보전 위에 있네. Having been damaged lately, many houses need restoration. Okay, 그래서 뭔 뜻이에요? 최근에 데미지 후회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집들은 재건축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렇죠. 잘 추출했습니다. Restoration, 복구. 그럼 Restore의 뜻은? 복구하다. 그렇습니까? 네, 이런 추출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데미지에 대한 뜻은 피해를 당한, 손상받은. 그래서 최근에 lately도 잘 해석했고요. lately 바꿨을 수 있는 건 뭐였더라? nearly. really? nearly 이거? 아니요. nearly는 근절. almost죠. near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near 자기 혼자 어떤 어찌 다 합니다. lately하고 같은 것은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this 말고 these, 알죠? T-H-E-S-E. 최근에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손상당했기 때문에 많은 집들이 뭘 필요로 한다? 복구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 친절 번호를 바꾸면? Because many houses had been damaged. had 아니지 않아요? 리드가 현재니까 과거로 해야 돼. Many houses. 그냥 had damaged.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가 뭐는 아는데 완벽하게 몰라서 늘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죠. 여기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시제가 되면 돼? 과거. 과거 시제가 되면 되죠. 그럼 head damaged가 과거 시제입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이게 왜 있겠어? 얘가 뭐라서? 리더.
수동태니까 수동태 과거형 안 만기로 봐도 대의하고 비동사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Because many houses were damaged, they needed restoration.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 뭐 공부할 것 같으면 끝까지 단디 하세요. 됐습니까? 뭔가 끝까지 모르고 조금 조금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모르는 것 때문에 자꾸 빵꾸가 빵빵빵빵 나죠. When the earth is seen from the moon, it looks like a ball.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많이 생략하는 관계까지 하고 있고요. As the essay was written in haste, it has many mistakes. In haste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같은 말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동의 어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동의 구 표현. 네. By the police, the thief was jailed for a month. 그래서 jail의 뜻이 뭐고 was jailed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today's a vote. 뭘 것 같아? 뭔 뜻일 것 같아? 징역사야. 그다음에 자 여기 아, 뭐 이게 나왔네. 나온 김에 설명할게. 이거 조사하기 어려울 거니까. 자, 니드는 누구처럼? Want. 그렇죠. 니드는 want처럼. 근데 뭐 안 이상해요. 그렇죠. 자, need repairing은 원래 네가 아는 수준에서 need, 여기 need니까 need repairing은 원래 네가 아는 문법 지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 need to be repaired. 뭔 뜻이에요? need to be repaired. 수리되어야만 한다. 그렇죠. 수리될 필요가 있어. 수리되어야만 한다죠. 자, need가 뭔 짓을 하냐면 need 뒤에 목적으로 뭐가 오면 doing이 오면 이게 수동될 필요가 있다, 당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보입니다. 중일 문법이에요. 고일 문법이에요. 누가 중3도 당연히 알아, 중3부터 원래 알아야 돼요. doing은 want, 그러니까 need는 원래 want처럼이에요. 근데 need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특이한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클라이밋이 뭐죠? 뭐 by the sea, Japan has a mild climate 하면 돼요. 뭘 것 같아? 땅. 땅이야. Surrounded 뜻은? 둘러싸다. 둘러싸다죠. 어? 그 다음에 More in America. Jesus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래서 여기에 배열가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다. 나타. 태어나다에 나타에 명확하게 나타죠. 그러니까 3단 배신 Airborne Brain. 됐습니까? 여기 풀 때, 여기 문제 풀 때 미리 주의를 주는데요.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잘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힘들어 보죠. 됐습니다. 이런 식의 놀라서 상품을 줬다. Frighten의 뜻이 뭐예요? 놀래키다. 놀래키다죠. Pain의 뜻은? 창백하다.
오케이. 그럼 이 턴드 뭐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턴드 대신 쓸 수 있는 거. 페이 무슨 시죠? 페이 어떤 시? 그럼 뭐? 그 선물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귀찮은 정근대에 가자마자 굿수리가 되었다. 그때는 청소에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아우라는 뜻이 뭐예요? 울리다. 일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았다. 무슨 시제에 계셨어요? 과거. 과거죠. 얘들 놓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접속사가 없는 것마다 친절번호를 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친절번호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의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기기가 잘 작동한다. 실제로 무슨 시제예요? 현재. 언제 잘 작동합니까? 현재 잘 작동. 언제 수리됐겠어요? 과거에. 됐습니까? 영어는 이런 걸 따져야 돼요. 문법할 때는. 문법할 때는. 자, 독립분사부분. 비인칭 독립분사부분. 뭐, 이름은 뭐,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먼저 얘기하면 뭐 수거죠 수거. 그리고 사실은 얘는 얘네 교과서에서 지나간 문법이고 뭐 이 중에 뭘 제일 많이 봤어요? 시험에 다 나오긴 했는데 이거 컨시더링 말고 다 나왔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독립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한 겁니다. 아 스피킹 오브도 안 나왔어.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 네, if we speak generally 이 말이야. 현재 분사구문 만든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if we speak strictly. 그다음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I frankly speaking. 네, 그다음에 뭐뭐를 생각해 보자면 considering her age 한번 보겠어.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보자면 그렇습니까? If we consider her age 였습니다. 네. Judging from her appearance 한 거예요? Judging from her appearance 그녀의 주장으로 판단하건데 appearance가 주장입니까? 외모지? 아, 외모? appear가 뭐예요? 나타나다. 그럼 appearance가 뭐겠어? 외모. 외모. Judging from her appearance 하면 그녀의 외모로 판단하건데 네. 그 다음에 speaking of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보자면 considering her ag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외모로 판단하건데 judging from her appearance.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speaking of the matter. 오케이.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 분사구문 중에서 이제 독립분사구문은 별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칼질 한 번밖에 못하는 거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이란 말을 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독립이란 말을 붙였나 봐요. 일본분들이. 됐습니까? As the day went by, we decided to go swimming. 그래서 언제 뭐 해서 언제 뭐 했대요? 현재 날씨가 괜찮아서 워즈가 현재군요? 아, 과거에 괜찮았어서 우리는 과거에 수영 가기로 결정했다. 오케이, decide는 누구처럼? want.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좋았는 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절이고 분사구문이 될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좋았던 녀석과 가기로 했던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they being fine. We decided to go swimming. 그러니까, 오케이. 솔직히 말하자면, frankly speaking. 엄밀히 말하자면, strictly speaking. 그다음에 또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 보자면,
Considering her age. 그녀의 외모로 판단하건대. Judging from her appearance.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Speaking of the problem.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generally speaking. 문장으로 바꿨어라. Continue는 누구처럼 생각해 주시죠? 네. Like. Rush out은 뭐 하겠어요? 달려나가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는 난방기를 켰다. 그의 의향으로 판단하는데 그는 독일이 틀렸다. 액센트가 뭐예요? 억양. 여기에 must 바꿨을 수 있는 거 have to로 바꿨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아, had to. 된다면 왜 되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그녀의 나이를 올려두는데 그녀는 어려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한 번 들려줬다. allow의 뜻이 뭐길래 allowing이 아니고 allowed가 돼야 되는지.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람자에게는 빨리가 있다.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는 피곤하면 어땠다. 전체 시제는? 과거. 과거 경우. allow의 뜻을 찾으라고요? 네, allow의 뜻이 뭐고? 허락. 그래서 왜 ED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뜻과 ED를 쓰는 이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영화 대신 만나는 스피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시점적으로? 현재. 팩트를 얘기하죠. 나 자신에 대한. 자, 그럼 포커스 27. 그래서 포커스 27에서는 뭐냐? 이걸 보고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면 with a 어떤이라고 또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with a 어떤은 어떻게 해서 하냐?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뭐 눈을 감은 채로 팔짱을 낀 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떤 상태인 채로 무슨 동작을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with a 어떤 근데 a가 뭐뭐를 하면 여기에 무슨 형 분서? 분서가 두 가지가 있잖아. 목적. 응? 분사가 문법 용어를 너무 몰라요 지금. 분사라 그러니까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분사는 어떤 분사랑 어떤 분사가 있습니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죠. ing형 분사,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식 분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이거 딱 하는 순간 눈치를 채야지. 얘가 이걸 하면 어떤 문사 쓰겠어? 현재. 얘가 이걸 당하면? 과거. 네? 과거 문사. PP형.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얘가 이걸 하면 ing형. 얘가 이걸 당해야 되는 입장이면 PP형을 쓴다. 그래서 Mina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tared at her. Stare 뜻이 뭐예요? 쳐다보다죠. 그래서 뭐 stare는 누가 출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영화 끝에 보면 staring 해갖고 출연자들 S-T-A-R-R-I-N 해가지고 누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Stare가 쳐다보다는 뜻도 있고요. Mina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대죠. 그래서 미나 came into the room 누웠다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누가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그녀를 쳐다보는 채로 누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상태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누가 그러면 everyone is stare를 해 stare를 당해 해요.
그래서 이렇게 ing을 뭐 능동인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그는 거기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겨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he stood there with his eyes closed. 누가 뭐 한 채로? 그의 눈이 감겨진 채로. 오케이, 아이가 클로즈를 하는 거야? 클로즈를 하는 거야? 야. 자, 그가 눈 감는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그는 눈 감습니다. 과거 시제 하면 he closed his eyes라고 표현이 있죠. 그러면 his eyes가 close의 문어야? 문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걸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즈드의 형태를 쓴다. She listened to me and her eyes were shining. Okay. 그래서 shine의 뜻이 뭐길래? 자, 이거를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왜 shine의 3단면이 뭐예요? Shine. 자, 여기에 왜 shone을 못 쓰고 왜 shining을 써야 되니 라는 질문이나 shine의 뜻이 뭐길래 이 형태를 써야 되니 라는 질문이랑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이 형태는 왜 안 되는지, 왜 이 형태는,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고, 왜 이 형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은 shine의 뜻을 찾으면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 sat on the sofa and his arms were folding. 오케이, 여기는 왜 folding이 아니고 왜 folding이 왜 안 되는지 왜 folding인지 I was watching the movie and tears were flowing. 마찬가지 왜 flowed가 왜 안 되는지 다음에 Jack studied all afternoon and the door was locked. 왜 locking이 왜 안 되는지 이거 왜 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과거 분석 와야 될 자리에 현재 분석 붙여놓고 만약 틀리냐 다음에 문법 좀 어색한 것 같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It was a very busy day and the phone was ringing all the time. 그래서 이 it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예수 배웠고요. 그 중에 뭐냐 자, 그녀는 얼굴에 묻은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있다. 누가 뭐뭐인 채로 그래서 여기에 ing형이 들어가야 되겠냐, ed형이 들어가야 되겠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의 뜻이 뭐니까 여기에는 페인트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밝힌 채로 서 있었다. 아무도 눈 감은 채로 운전할 수는 없다. 마이크는 다리를 꼬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나갔다. 그녀는 그녀의 컴퓨터를 켜놓은 채로 공부했다. 시제는 광어죠. 그녀는 입을 다물고 음악을 들었다. 시제는 광어죠. 됐습니까? 다쳤나요? 아니요. 조금
좋아. 뭐 좋아해요? 어? 부실하다고? 뭐가? 이미? 추워진다. 아나 이거 적어도 한 시간 넘게 공부한 것 같은데 단어 나 하나도 모르겠잖아 어떡해 뭐 이번에 난 야 한 번만에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그 뭐야 방학 동안 두세 바퀴 돌릴 건데 그래? 그럼 좀 몰라도 괜찮은 거지? 어 많이 모르 근데 이거 얘 찍는 부분 있잖아 이거는 거의 다 알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본다는 마음 가지 그래서 뭐야 모른다라도 대표하고 대표를 좀 조금씩 줄여가는 거 근데 어떻게 한 번만 해도 다르니까 나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몇 번째 설명하는 거는 이것도 똑같은 일이다 한번 설명했는데 안 했어 그거 할 때마다 왜 다섯 번 그거 보면 어느 정도 한 80% 90% 안 해주는 게 뭐 더 많은 거지 그런 것들 추려내는 거야 아는 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네가 스스로 찾아봐 아이고 너무 어려워 1번을 찍어 1번이 너무 많아졌네 그 오늘 제 좋은 학습 패턴은 오늘 이거 시험 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지 어차피 다시 공부하니까 다시 시험 풀 거니까 그렇게 멘토가 너무 모범적이다 아 이거 B의 3번 이거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기억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거 쌤이 큰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해석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지 이러면서 이거 딱 틀리기 좋아 이러면서 그것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 짜증나 아 몰라 그냥 써야지 아 뭐 이거 딱 봐도 틀렸어 내가 쓴다
should have it. Maybe I feel better. Why you fancy me? 야 우선 누가 누가 잠깐만 보자 이거 아니야 나는 누가 쓴거 아닌데? 쓴거 아닌 사람들이 안 쓴거 아닌데 그런 걸 안 써도 되잖아 네, 그래서 다시 와서 누가 누가 쓴거 아닌데 아빠가 올 때 더 신나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그냥 그때는 뭐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대요 잘 가